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저는 요즘 물을 하루에 요 500ml를 한 3개 정도 먹어요. 많이 걸으시고 진짜 걷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죽걸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허리가 안 아픈 지가 30년이 넘어요. 허리 안 아픈 게. 왜 30년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 삐리삐리한데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느냐?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잠잘 때는 없어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앉아있지도 않고 항상 서서 있어요. 회의도 우리 생태마을은 회의 앉아서 안 해요. 서서 해요. 스탠딩 회의라고 서서 해요. 왜냐하면 앉으면 허리에 자꾸 부담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관계 단절이 있었습니다. 뭐 친한 지인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주 찾아뵐 수 없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은 아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살아난 신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3년을 안 따라다니니까 관계 단절이 생겼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어떻게 좀 뛰어보려고 그랬는데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덕에 덕본 천주교 젊은 신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아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외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기가 다 빠졌어. 맑은 물을 떠서 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맑은 물을 떠서 줘야 되는데 물이 다 빠져갖고 진흙을 퍼서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흙을.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왔느냐? 외부 강의 안 나간다며. 그것도 명동 한 성당 한가운데로 왜 나왔느냐? 인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이 참 더러운 거예요. 인연이 좋기도 하지만은 참 그 참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뭐 보좌 신부 때부터 강의 잘한다고 소문나고 수원 교구에서 강의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성 가정 선교회 여기 강의 나오면서부터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0주년이 됐잖아요. 20년 전부터 내가 여기 강의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오면서 그 어려운 된장, 간장, 고추장 들고 내가 또 쓴 책들 들고 와서 판 돈으로 생태마을 유지 운영하고 또 환경 운동하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된장, 간장, 고추장 안 들고 왔습니다. 청국장도 안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아도 택배로 주문이 되고 물량이 모자라갖고 뭐든지 뭐 완판이 되니까 물량이 모자라갖고 또 청국장 가루 먹고 여기 오늘 하나 갖고 온 건 있어요.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나왔어요. 지난 화요일 날 나왔는데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갖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미국 그 잘난 미국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
세계 사람들, 이기적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일 먼저 못 들어오게 한 극명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이 CCTV 잘 돼 있고 컴퓨터 확인망 잘 돼 있고 우리 내 전화기 안에 전송 SNS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갖고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런데 이제 지나갔어. 제일 내가 놀란 건 광주, 전라도 광주 어느 목욕탕에서 6명이, 60명이 목욕을 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지나간 거예요. 놀라운 건 빨개 벗고 분명히 목욕했을 텐데 놀라운 건 그 60명을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60명 다 찾아내갖고 확진자가 함께 목욕을 했으니까 가서 검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가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심하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미국은 사람이 가서 자가검진 안 해요. 그 만나기 싫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택배로 보내요. 이걸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검진이 안 되면은 그냥 내보내. 그러니까 내기는 아닌데 미국에 갔는데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근데 한국도 못 들어가고 미국 안 돼.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콧구멍 훑어갖고 해갖고 보내면 그래갖고 통과돼갖고 한국에 들어오고. 내기는 아닌데 굉장히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한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코로나 걸렸거든요. 미국에서 걸렸어요. 아까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닌데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잠비아에 학생을 최고에서 학생을 골라서 선발하면 석박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 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비행기 안에 거의 몬태나가 100인만 살아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나만 마스크를 쓴 거야. 근데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 거기서 저는 걸렸어요. 걸렸는데 한 3일 목이 갈갈하고 그러고는 그냥 검사하니까 저기 뭐야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계시고 걸어야 돼. 걸어야지 면역력이 생겨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면역력이 생겨요. 그리고 청국장 가루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청국장 가루를 많이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납두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실러스균이 이 위에서 위산에 다 녹는데 청국장 가루는 안 녹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 그럼 대장까지 내려가면은 장에는 유익균 15%, 유해균 15%. 70%의 균은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유해균이 들어가면은 85%의 장 안에 유해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저 뽀로지 나고 또 이 손톱 빠지고 무좀 걸리고 변비 설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익균 15% 청국장 가루 15%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요. 그걸 먹어갖고 85%의 유익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가루 이 책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내가 책 팔러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이 책 안에 그 이걸 먹고 효염을 본 분들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내가 보람스러운 건 뭐가 보람스러우냐면은 30년 동안 설사를 해서 레지오를 기저귀 차고 레지오를 한대요.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내린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를 뭐 6개월인가 먹었는데 싹 없어졌고, 그래갖고 기적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읽어볼 때 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청국장 가루는 안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지금 오늘도 김치, 제가 김치도 하거든요. 예, 김치를 하는데 김치를 어제 이제 처음으로 보냈는데 받은 분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유기농 제품이에요. 완전 모든 게 유기농 제품이야. 그거 왜 이렇게 다냐고, 설탕 넣느냐고 그러는데 우린 설탕 안 넣어요. 배즙을 넣어요. 배즙. 그래갖고 우리 OEM 해주는 회사가, 신부님 이거 뭐가 남는 게 자기 이해가 안 된대. 뭘 남아야지 이 어려운 사업을 하지 왜 남기지도 않고 파느냐고. 그때 제가 그 대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행복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그 뭐 반바지 입고 장화 신고 막 담배 피고 막 맨발로 막 하는 그런 김치 먹는다 이런 거 하고, 정말 농약 안 치고 최고급으로 해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거 하고, 뭐가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죠. 제가 행복하죠. 신부는 기쁨을 판. 그래도 돈 안 생기지 않아요. 돈 엄청 생겨요. 우리는 지금 13년째 청국장이 3만원이에요. 3만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계속 청국장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선 걷어요. 안 올린다 우리는. 우리는 안 올린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일하는 친구들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어제도 우렁이 농법으로 한 볕짐을 우리가 실로 갔는데 실시간을 했는데 그 댓글이 그래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렇게 져요. 그렇게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근데 초봉이 얼마냐?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농사 짓는, 청국장 만드는데 초봉이 300만원이야. 연봉이 4천이 넘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예민한 얘기지만은, 나는 성당에서 일 축하시키고 봉사 추고라 하는데도 돈 한 푼 안 주는 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들 들이고 정성들 들여갖고 어떤 수익이 생기고 본당 안에 뭐가 창출이 됐으면 본당 신부가 선물을 주든지 뭘 주는 한이 있어도 뭘 줘야 될지 끝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거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잠비아의 신학교지라고 100억 기증 받았죠. 또 그 할머니가 또 다른 방법으로 100억을 또 더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도 100억 기증 받아본 적 있어요? 100억 기증 받았지. 또 문경의 사막달래나 대개 나한테 돈을 갖고 오는 나이가 81이에요. 내가 81살을 엄청 좋아해요. 여기 81살 한번 손 들어봐. 아, 사랑합니다. 81가 되면은 왜 나한테 돈을 들고 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떠날 때가 됐는데 뭔가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자식은 제대로 못 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황찬현 신부가 돈도 안 떼어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국민 심부름꾼이에요. 국민 심부름꾼.
그래갖고 돈 주면서 신부님 우물 파기도 저 초등학교 줘달라고. 그게 아예 가서 초등학교 지어주고 또 우물 파고 심부름꾼이야. 그만 시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좀 그만 좀 갖고 와, 돈 좀. 그래도 계속 갖고 와요. 계속 돈을 갖고 와. 그래서 문경의 제2생태마을이라고 거기는 300억이에 기부한 돈이. 300억을 기부를 해갖고 문경시장님이 저를 다 찾아왔어요. 문경시 생긴 일에 가장 큰 기부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죠. 잠비아에 갔더니 대통령한테 땅을 좀 농업대학 짓려고 땅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성당 마당에서 묵상하다 성당 마당에서 진짜로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느님 근데 내일 대통령 만나는데 몇 평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아 3,000헥타르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만나고 I need 3,000 헥타르 제가 영어로 이제 다 이제 브리핑도 영어로 하고 이제 그랬더니 대통령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땅이 왜 필요하냐고. 나 농업대학 줘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계산 찾아보니까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2배를 부른 거예요. 미친 거지 내가.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또 1,000만 평 받았죠. 그리고 샌버나디노라고 미국의 우리 최대제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이 피정집을 열심히 꾸몄어. 열심히 꾸몄는데 한국으로 발령이 났네. 우리 신부들은 발령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찾아본 거야. 이 좋은 6만 평이야 거기 미국의 6만 평. 이걸 누가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잘 쓸 것 같대.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이거 맡아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갖고 내가 맡았어요. 맡아갖고 지금 싹 다 정리해갖고 이제 오픈했어요 벌써. 벌써 오픈을 했어. 이번 4월인가 5월에 받았는데 지금 10월에 오픈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 머슴 중에 나 같은 머슴이 없어요. 예. 여기 우리 다볼교우들도 오늘 많이 왔겠지만은 그리고 요즘 내가 최고로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에다 땅을 2,000평을 사놨어요. 바로 바닷가 앞이야. 바로 바닷가 앞인데 거기는 이용료가 무료예요. 문경도 이용료가 무료예요. 샌버나디노도 이용료가 무료예요. 내년에 우리 생태마을 오픈할 건데 내년 생태마을 1박 2일 2박 3일 와서 주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무료예요. 왜 무료?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 무료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거저받았어. 거저받았는데 거기 돈 받아갖고 한다라는 건 그는 하느님답지 않은 그리스도답지 않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무료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나 열심히 해. 근데 늙었는데 돈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 어디 좀 가서 며칠 좀 쉬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집에 그냥 정말 저기 뒷방에 쥐 숨어 있듯이 그냥 숨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20년, 30년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한 달 살아보기 잠자리는 공짜로 대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본인이 해갖고 슈퍼에 가서 뭐 사다가 조리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걸어보라. 돈 없이도 좀 살아볼 수, 우리 가톨릭 교우들이 얼마나 성당에 돈을 많이 내요. 신축한다고 돈 내. 1차 원금 있어, 2차 원금 있어, 교무금 있어. 또 큰 성당의 교우들은 시골 성당에서 또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와. 꽃동네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까지는 계속 내기만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좀. 교회가 좀 우리 교우들한테 값없이 이건 이사의 연세 나와요. 값없이 꿀과 술을 사서 먹어라 이 말이 나와요. 정말 값없이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공간. 그 아프리카도 이제 여러분 난 세 달 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도 한 세 달 정도 가서 애들 몸도 씻겠대. 내가 정말 재주라고는 1도 없다. 근데 난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싶다. 애들 씻겨주면 돼. 샤워 씻어 싹 다 해놓을 거니까. 그리고 애들 예쁘게 씻어갖고 예쁘게 입혀갖고 집에 보냅니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빵 굽는 기술도 우리가 만들 거니까 빵 고갖고 그거 씻으러 오는 애들 하나씩 주고. 씻기만 해도 95%의 아이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안 씻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1347년에 베네치아라는 도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팍팍 쓰러져서 죽기 시작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까매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흑사병이라고 해요. 흑사병. 흑사병이 죽는데 전 유럽의 반이 죽어. 전 지구에는 3분의 1이 죽고. 너무너무 무섭게 죽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인 거죠. 언제 끝나고 나느냐면 1353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8년을 휩쓰는 거예요. 8년을.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시작 2019년 12월 31일 날 코로나가 처음 발표됐으니까 사실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2000년, 2001년, 2002년. 우리 지금 3년 지금 코로나하고 싸웠죠. 우린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는 2만 6천 명. 그런데 미국은 죽은 숫자가 12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러니까 중국은 가둬놓고 죽이잖아. 가둬놓고 죽이잖아. 지금도 지금 뭐 상하이, 무한 지금 가둬놓고 그래갖고 막 탈출을 해요. 지금도 굶어 죽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숫자가 많다. 가둬놓고 죽고. 일본은 집안에서 조금 죽길만 해요. 절대 데려다 치료 안 해요. 그리고 일본은 65세 이상이 3,500만 명이야. 대개 60세 이상서부터 죽지 40대, 30대는 우리나라도 40대는 뭐 30명인가 40명밖에 안 죽었어요. 20대는 하나도 없어. 10대도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 0세서부터 10세까지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 물론 이제 한 두 달 전 통계지만은 뭐 그 사이에 또 죽었을 수 있지. 아예 안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 코로나는 하느님이 65세 이상이 하도 안 죽으니까 한번 속아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속아내려고. 그런데 한국의 65세 이상은 안 죽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6억 3천만 명이. 우리나라는 2,550만 명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4천만 명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면역 체계가 지금 항체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온 또 하나 나왔거든요. 자, 코로나가 36개의 돌기를 갖고 있대요. 돌기 알죠? 이 돌기가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새로운 변이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변이종이 오미크론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나왔어요. 일곱 번째 변이종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번 남았어요? 18번으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11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번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손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저는 뭐 아까 저기 앉아서 우리 교우들하고 서서 인사, 눈인사 좀 나눴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악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를 만지면은 울어. 아니 나를 만지면 웃어야지 왜 울어? 그 나를 만지고 우는데 끌어안고 울기 시작을 해 또. 뭐 한 분이야 뭐
좋을 수 있는데 그게 1,000명이 그러면은요 혼이 나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원래 제가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 김태희 씨 남동생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고 그 김태희 씨는 제가 혼인 주례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태희는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지만은 나는 마스크를 써도 교우들이 알아봐요.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만 이거 무슨 듣던 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랬더니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오래한 경험으로 신부님은 로드 매니저가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로드 매니저가 뭐냐면은 못 만지게 하는 사람들. 10명은 있어야지 신부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요. 그때 막 받으려고 그럴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건방져서도 아니고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늘 섭섭한 분이 있으면 그걸 털어버리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행복한. 저는 이제 신부 생활한 지 한 30년 돼요. 이제 한 12년만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끌어안고 울어도 좋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자고 해도 좋고 그때는 다 될 거야 아마. 그때는 다 될 거야. 그걸 희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놈 흑사병이 딱 왔는데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더니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당에서도 썩어 죽네. 신부들도 죽네. 주교들도 죽네. 교황님은 아예 바깥에 나오지를 않으네. 그러면서 그 7년 사이에 교회가 뭐 엄청나게 성스럽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미사도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 제대 있듯이 여러분들은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미사를 끝까지 지냈어요. 끝까지. 개무시하는 거지. 예. 이렇게 마주보고 미사한 게 50년 채 안 돼요. 마주보고 여러분들 함께 마주하고 함께 50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했단 말이야. 금욕주의. 무슨 금욕주의를 했느냐면은 생리기간에는 같이 잠을 자면은 그 죄야. 그리고 너무 밤에 자주 자도 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자리를 하는 게 아예 평생 서로 동종으로 사는 게 부부지만은 그래서 동종부부 뭐 누가 할까 얘기 그런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까맣게 걸린 지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이틀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한 8년 흑사병이 지나갔어요. 성당 가도 별거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냐. 주교도 죽고 신부들도 다 죽고 수녀님들도 다 죽는데 하느님이 보호하면은 그때 1300년이니 뭐 알겠어요. 지금은 뭐 미국하고 독일에서 수도사들 많이 죽었는데 하느님이 믿긴 뭐가 있냐 저렇게 그런 사람은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교회화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로 바뀌어요.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돼요. 초상화를 보면은 백신, 난 내 강의할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받으세요. 네. 그 초상화를 보면은 그 전, 그러니까 패스트 이전에는 다 싸. 모자 다 쓰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모습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패스트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 가슴. 다 드러나. 그림을 그려도 다 여자 가슴. 그리고 드러내는데도 굉장히 육적으로 드러내요. 남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가고 이렇게 벽화들 보면은
저건 굉장히 거룩한 거지. 저런 그림들은, 저런 그림들. 저게 패스트 이전 그림들이에요. 근데 바깥에 지금 나가봐요. 바깥에 나가보면은 전부 다 벗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고,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느님만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성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갖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벌써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많이 떠나죠. 많이 떠나면서 인간 중심으로 하면서 철학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신학을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해져.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탄생을 해요. 인간 중심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1789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은 필요 없다.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 평등,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탄생하면서 투표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유럽이. 그래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왕제도가 없어져요. 1850년서부터 90년 사이에. 그러면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시작점은 흑사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 지구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게 흑사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코로나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더 갈 거예요. 그게 약하든 강하든. 어제는 코로나 세계에서 하루 걸린 확진자가 8만 9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잠깐 열어보니까 90만 명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50만 명이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90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를 여러분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돌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저는 요즘 물을 하루에 요 500ml를 한 3개 정도 먹어요. 많이 걸으시고. 진짜 걷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죽걸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허리가 안 아픈 지가 30년이 넘어요. 허리 안 아픈 게. 왜 30년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 삐리삐리한데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느냐?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잠잘 때는 없어요. 앉아있지도 않고 항상 서서 있어요. 회의도 우리 생태마을은 회의 앉아서 안 해요. 서서 해요. 스탠딩 회의라고 서서 해요. 왜냐하면 앉으면 허리에 자꾸 부담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 내가 늙었나 강의할 때 전화가 와요. 신부님 앉아서 하실 건가요? 서서 하실 건가요? 그런, 앉아서 하면 책상 준비해놓는 거. 나는 앉아서 강의해봤던 적이, 우리 신부들한테 강의할 때 외에는 앉아서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 신부들이 이상해. 꼭 책상을 갖다 놓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강의를 하라고 그래. 물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누워갖고 쇼파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허리가 아플 거다. 분명히. 근데 내가 텔레비전을 집에서 서서 본다. 그럼 허리는 안 아프다. 서서 본다. 허리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서 있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면역력 키워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2021년부터 20년, 21년, 22년 전 세계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늘에서 돈을 뿌린 거야. 미국이 무려 얼마를 돈을 뿌렸느냐면 5조 달러를 뿌렸어요. 5조 달러. 상상이 안 가죠? 5조 달러. 제가 미국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갔다 오는데 식당하는 집이에요. 식당하는 집인데 문을 닫았잖아요. 6개월, 9개월 닫았잖아요. 9개월 닫은 집인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날 매출액 곱하기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돈을 뿌린 거야. 우리나라도 많이는 안 뿌렸지만 그래도 엄청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엄청 뿌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일 안 해도 돈이 국가에서 나오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일 안 해도 돈 나오네 국가에서? 굳이 힘들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인난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큰형하고 놀기로 했는데 큰형이 못 나왔어. 왜 못 나왔냐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사장이 일을 하는 거야. 사장이 일을 하는 거야. 돈은 많지 일할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시간에 25달러를 줘도 올까 말까래요. 한 시간에 25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디 보자 14,000원, 28,000원, 35,000원. 한 시간에 35,000원. 8시간 만약에 노동을 했다면 얼마예요? 38, 24, 25만원 내지 26만원을 줘도 그릇 닦으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인 거죠. 이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 있는 거죠. 정신이 피폐해 있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해? 고금리를 잡는 거예요. 고금리. 지금 막 7%, 8% 정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아니, 영끌이라고 영원을 모아갖고 부동산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은 3,300선에서 2,300선으로 떨어졌네. 환율은 1,2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라갔네.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본을 오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성가정 성교회에서 와갖고 강의한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하고 내려갈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쭉 해왔나?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을 10으로 생각하고 20억짜리 멀쩡하던 아파트가 40억이 됐어. 이번에 다 그랬죠? 작년, 재작년에. 40억이 되니까 갑자기 20억이 생긴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주식도 2,300선에서 샀는데 3,300까지 올라갔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캐디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니, 캐디가 아닌가? 하여튼 나를 엄청 좋아하는 캐디 언니야. 그 캐디 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싹 사라졌대요. 골프장이 예약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골프장 예약 꿈도 못 꾸죠. 뭐 회원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데 올해 네 번인가 몇 개 못 나갔어요. 예약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젊은 애들이 다 들어와서 골프를 친 거예요. 걔네들은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우리는 열어갖고 하면 1분 지나면 예약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1분 안 하니까 예약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프장에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네, 주식이 3,300에서 2,300으로 떨어져. 돈이 없는 거야. 40억짜리 아파트인데 20억으로 떨어져갖고 자기가 생 거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영혼을 파괴하면서 살아요? 그냥 사는 집은 그냥 사는 집이지. 그걸 투자로 바꿔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무슨 주식을 사갖고 돈이 뛰었다 난 행복하다, 그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가상화폐라고. 가짜 화폐야. 가짜 화폐인데 왜 거기다가 5천만 원짜리를 집어넣고 그래. 그게 2009년에 나온 돈인데 그때 하버드 애들, 스탠퍼드 애들 그때 다 떼어먹고 다 걔네들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남은 거야? 어리삐리한 사람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한탕 노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을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하루 밥 세끼 먹고 맛있게 먹고 살면 되지만. 나도 여기 지금 와갖고 하동관에 가갖고 아침 먹, 저 아침 겸 점심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 아, 밥 세끼 맛있게. 또 우리 김장김치 지금 바도분들 맛 맛있죠? 예. 그거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거든. 뭐 거기다가 우리 청국장 가루까지 먹으면은 이건 뭐. 아니, 청국장 가루 먹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돼. 이 책 내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 예,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돼.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 3년 동안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박현민 신부님 상담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효과 본 거를 올린 거를 여기다 다 넣어놨어. 그래갖고 아까 노기순인가 자기 103페이지에 자기 얘기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흑사병이 민주주의를 탄생했듯이 코로나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됐느냐? 자, 나는 그래도 황신부님 다볼사이버 성당 거기 들어가고 구독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 찍어놔. 네.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잠깐 들어보세요. 나는 구독하고 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으로도 잠깐 좀 찍어.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감사합니다. 내려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28만 8,900명이에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29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9만 명 정도 되는데 단일 성당으로 29만 명 신자 거느린 성당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착해. 말을 너무 잘 들어. 이번에 작년에 5,000명 굶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나 굶어 죽는다. 애가 셋 있고 학비도 내야 되는데 교회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교인 못 모이게 하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우리 못 모이게 했잖아요. 우리 굶어 죽는다. 그래갖고 목사님 30분한테 쌀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5,000명한테 쌀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꼭. 그 5,000명, 그 5,000명한테 쌀을 보내줬는데 쌀을 받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 이주민들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분들. 나머지는 정부가, 우리 정부가 다 알아서 쌀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굉장히 강조했죠. 다문화 이주민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돈이 4억 7천이야. 그런데 우리 다볼 교우들이 다 냈어. 다 냈어. 우리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방글라데시 거기 본당 하나가 인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경을 폐쇄하니까 다 굶어 죽는데 본당 신부가 편지를 했어. 한국에서 공부한 방글라데시 인인데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한테 도움이 요청이 왔어요. 300만 원 정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먹을 거 살 수 있다고.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여기 좀 본당 하나가 굶어 죽는 데는데 좀 도와줍시다 그랬는데 7천만 원이 들어왔어. 다볼 교우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다볼 교우들이. 박수 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콜롬비아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열을 막 내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우리 김종용 신부라고 잠비아에서 나하고 함께 사목을 하는 신부인데 애들 물 들어오는 거. 근데 애들이 물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송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애들이 딱 물을 뜨잖아요. 집에 갈 때 춤을 추면서 가요. 보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춤을 추면서 가. 아 진짜 이쁘다 쟤네들. 막 웃고 춤추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다 웃고 춤추지. 맨날 막 물 흘리고 막 애들 아프. 그건 5%도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 전부 다 구호단체에서 그것만 내보내서 그래요. 건강한 모습을 내보내면 더 기부 더할 거예요. 와 우리가 내갖고 저 목욕을 하네 쟤네들이. 우리가 내갖고 쟤네들 교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저렇게 기쁘게 차네. 그럼 더 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잖아요. 난 한 번도 돈 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나 뭐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짓때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한 50억 썼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남아있느냐 하면 60억이 남아있어요. 아, 왜 자꾸 돈을 보내?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돈을 보내니까 아, 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 국민 머슴이라니까, 국민 머슴. 야, 너 이거 가서 우물 하나 파라. 그럼 예, 그래갖고 가서 우물 하나 파고. 예. 국민 심부름꾼이 돼 있어요. 아, 어쨌거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교무금이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신축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신축금, 헌금, 교무금, 헌금, 사무장, 사무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있어. 나만. 또 나는 내가 이제까지 유튜브 수익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전반에 한 3분 정도 광고 봐주시고 중간에 한 1, 2분 광고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로 지난 3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냐? 50만 달러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또 따지면 그거 얼마야? 거의 한 7억 내지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7억 내지 7억 한 5천 되겠네. 7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내 유튜브 수입으로 들어왔어. 근데 난 그 1원도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신부가 다 어려운데 도와주는데 다 내놨어. 다 이제 없대. 또 하나도 없대. 내가 국장한테 아 뭐 어디 좀 도와줄 데가 있어갖고 그 유튜브에 얼마 있어? 신부 다 써갖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말의 끝에 얘기지만 세상에 신부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젊었을 때는 아 좀 결혼도 좀 시키고 몸에서 열은 나는데 이걸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성모일교에 뭐라 몹쓸 열기 없애달라고 성모일교에 그게 나와요. 기도문에 몹쓸 열기 없애달라고. 아니 그게 본성인데 기도한다고 없어져 몹쓸 열기가.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 신부들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신부 결혼 문제에 대해서 40대 중반까지는 결혼시켜야 된다. 투표를 했어요. 45세 이상부터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45세 이상이 훨씬 많으니까 그게 부결됐어. 뭐 우리가 결정한다고 결혼하고 안 이제 그 신부들의 상태를 본다고 아마 그 주교회에서 붙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58인데 나보러 장가 가라고 그러면은 난 관둘 거야. 혼자가 얼마나 편안한데. 아 지금 마누라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신부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돈을 내기나 해? 돈도 안 내지. 한 번은 내가 이제 밥 먹고 비서하고 같이 밥 먹고 나갔어.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아저씨 돈 내고 나가야죠. 그러더라고. 그냥 다니는 게 버릇이 되니까 돈 내는 거 모르고 그냥 아저씨
돈 내고 나가셔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돈 낼 사람이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질 거고 부동산이 값이 떨어질 거고 주식값이 떨어질 거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구 멸망, 지금 환경 상태에서 지구 멸망은 얼마나 남았나? 1초 남았어요. 1초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멸망하고 있어요. 멸망. 근데 우리는 신부님 멸망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본을 보면은 20도 위도 20도에서 40도, 적도 0도죠? 20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늦게 환경 피해를 봐요. 적도하고 북극은 이미 무너졌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스페인이 어제 아침 10월 31일 1일날 아침 기온이 31.5도야. 31.5도. 그리고 알래스카가 보통 여름에 5도 내지 6도를 넘지 않았는데 37도.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더하죠. 시베리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47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북극하고 이 적도 쪽은 끝났어요. 투발루라는 나라는 7개의 섬인데 4개가 물에 벌써 잠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 느끼느냐? 해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을 지금부터 제가 댈게요. 보스톤, 뉴욕, 텍사스, LA, 도쿄, 서울, 평양, 상하이, 북경, 바그다드, 로마, 파리 다 20도에서 40도 선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피해를 모르는 거죠. 환경 피해를 모르니까 여기 요때 사람들이 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모든 환경학자들이 하는 얘기, 개구리 이론이 뭐냐면은 개구리는 끓는 물에 바로 집으면 뛰쳐나가요. 그런데 한 15도에서 16도 정도 아주 따뜻한 온도서부터 시작해갖고 개구리를 넣어놓으면은 3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4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5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99도 될 때까지도 적응을 하는 거야. 그럼 끓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꼴이야. 왜? 저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복, 하복, 동복 입었잖아요. 성모승천 지나고 나면은 벌써 쌀쌀했거든요. 성모승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더웠어요. 근데 제가 막 신부가 되려고 그랬을 때 여름에 봄에 코스모스가 폈어. 난리가 났어. 봄에 가을에 펴야 되는 코스모스가 봄에 펴갖고 그게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6월 달에, 3월 달에 코스모스 피고 6월 15일에 30도가 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신부된 지 한 10년 돼가고 환경운동 시작할 때 5월 달에 30도가 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한 5년 전부터는 4월 10일 날부터 30도가 넘어요.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4, 5, 6, 7, 8, 9, 10, 7개월. 2030년이 되면은 20도의 선상에서 40도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쿠, 지금도 아이쿠 했는데 뭐 탄소 중립하자고 하는데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엘고라고 미국 부통령 부시하고 붙어갖고 떨어진 부통령이 있죠. 그 부통령이 이제 떨어지고 난 데 환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 아산화질소, 메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만 얘기합시다. 지난 6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 따뜻할 때가 있고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를 7번 지났어요. 그동안 싹 죽고 싹 살아나고 싹 죽고 싹 살아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300ppm을 넘지 않았어요. 300ppm을 ppm이라는 건 뭐냐면 파트 퍼 밀리언. 무슨 뜻이냐면 100만 개의 공기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300개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250개 있었어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400ppm, 400알갱이가 되면 지구는 막 끝난다고 기후학자들이 수도 없는 책에다 써놨어. 그런데 작년에 이산화탄소가 418ppm.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다행히 우리는 38도 선상에서 살아가고 그 위험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내지 8년만 지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아니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경에다가 건물을 질라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끝났는데 뭐하러 건물을 줘? 카라반으로 가는 거지. 카라반으로 가요. 진짜로. 그 다음에 샌버나디노도 땅도 좋아요. 거기도 카라반으로 가요. 여주 실내리도 멋있는 호텔식으로 질라고 그랬는데 끝날 건데 뭐하러 호텔식으로 몇백 억 들여서 줘? 카라반으로 다 가요. 제 이 결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대를 읽는 사람의 또 지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 가정성교에 와갖고 처음에 한 강의가 뭐냐면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강의했었어요. 아니 내가 시동생이 시집 와봤더니 7살, 8살이야. 코칠질이 어버 키웠어. 그래갖고 좋은 대학까지 보냈어. 내가 환갑이 됐어. 시동생이 나한테 유럽 여행권을 줄래나 민크 코트를 줄래나 그래갖고 봉투를 하나 내고 갔는데 가슴이 떨렸어. 여행권이 들어있어. 딱 열어보니까 10만원 들어있는 거야. 화나요 안나요? 화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10만원? 이건 나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화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화가 나는 거지. 그 시동생도 일이 있겠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파트 사놓은 거 이자도 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겠지. 내 바람이 높으면은 화가 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진 게 자신 껴안기야. 자신 껴안기.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남편이 옷도 안 사주고 외식도 안 시켜주고 여행도 안 시켜주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이 없다고. 근데 자식은 더 속썩이네.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까지 없네. 나 갈비 하나 사준 적이 없네. 이 자식 새끼들이. 남편이. 남이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해요.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애 많이 썼잖아. 창현아 너 애 많이 썼다. 내가 너 갈비 한번 사줄게. 가자. 그리고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내가 남이 나한테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 행복을 이웃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대구에 그 한 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본당 신부가 성수학 박사학위를 땄대. 성수학 박사학위를 따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그 도서관에 올라가고 나 박사학위 땄다고 그러려는데 한 놈도 쳐다보는 놈이 없대. 왜냐면 걔네들도 빨리 논문 통과해야 되니까 누가 박사 딴 거 관심이나 있어? 없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축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끌어안아주면서 그랬대요. 베드로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박사학위에서 너 정말 기특하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만 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 네. 열심히 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속 터지는 일 없으면 여기 안 와 또. 열심한데 속이 터지는 거야. 열심한데 속이 터지는 거야. 뭔가 나도 좀 분출하고 싶어. 나도 뭐 찬양하고 싶어. 여기 찬양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자기한테 마리아 너 정말 수고했다. 마리아 너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아이들도 잘 키우고 기특하다. 갈비 먹으러 가자. 갈비 먹으러 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 와서 한 강의 중에 하늘나라 여권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하늘나라 여권이 뭐냐면은
아니 미국을 가도 여권이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여권을 열었는데 도장이 하나도 없어. 빈 여권이야. 하늘나라 도장을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비아 봉사활동도 가고 어려운 사람 밥도 좀 대접해주고 내가 시간 되면 밥 퍼주는 데 가서 봉사도 좀 하고 어려운 친척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좀 돈도 좀 주고. 우리 직원들 제가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죠. 내가 직원들 애들한테 가르쳐요. 니네들 월급 엄청나게 받는다. 니네들 내가 니네 대학 나왔는지 중학교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모른다. 근데 첫 달 월급 300 주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4천이다. 연봉 4천 받는 청국장 저기 뭐야 띄우고 청국장 가루하고 상추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상추 따갖고 어? 이렇게 버는 돈 니네들만 위해서 쓰지 말아라. 고모 이모 어? 좀 나이 먹었지만은 돈이 필요해. 늙으면 돈 필요해요. 늙으면 저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려요. 대한민국 우리 형이 그래. 대한민국에서 매달 지금 30년째 아들 그것도 아들 신부한테 200만 원 용돈 받는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고. 내가 왜 200만 원씩 용돈 드리냐면은 그 안 쓰세요 어머니. 안 쓰세요. 근데 내 장롱 안에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거하고 한 푼도 없는 거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90이거든요. 얼마나 200만 원이 대단한지 아직도 허리가 안 구부러지고 뻣뻣해. 진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뻣뻣해.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그래서 좀 어머니들한테 용돈도 주고 내가 우리 30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 여권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 여권에 내 도장이 몇 개 찍혀 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가고. 아, 난 찍어놓은 게 별로 없네. 황시무님한테 잠비아 뭐 한다고 도와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공동체 뭐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장 받은 게 없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신부님 말씀대로 면역력을 키우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허리 아픈 분들은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TV 보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지구온도 상승 이야기처럼 이제는 환경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관계 단절이 있었습니다. 뭐 친한 지인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주 찾아뵐 수 없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은 아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살아난 신부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3년을 안 따라다니니까 관계 단절이 생겼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어떻게 좀 뛰어보려고 그랬는데도 안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덕에 덕본 천주교 젊은 신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아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외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기가 다 빠졌어. 맑은 물을 떠서 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맑은 물을 떠서 줘야 되는데 물이 다 빠져갖고 진흙을 퍼서 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흙을.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강의를 나가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왔느냐? 외부 강의 안 나간다며. 그것도 명동 한 성당 한가운데로 왜 나왔느냐? 2년 때문에 그래요. 2년이 참 더러운 거예요. 2년이 좋기도 하지만은 참 뛸 수도 없고 안 뛸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뭐 보좌 신부 때부터 강의 잘한다고 소문나고 수원 교구에서 강의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성 가정 선교회 여기 강의 나오면서부터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0주년이 됐잖아요.
20년 전부터 내가 여기 강의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오면서 그 어려운 된장, 간장, 고추장 들고 내가 또 쓴 책들 들고 와서 판 돈으로 생태마을 유지 운영하고 또 환경 운동하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된장, 간장, 고추장 안 들고 왔습니다. 청국장도 안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들고 다니지 않아도 택배로 주문이 되고 물량이 모자라갖고 뭐든지 뭐 완판이 되니까 물량이 모자라갖고 또 청국장 가루 먹고 아 여기 오늘 하나 갖고 온 건 있어요.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나왔어요. 지난 화요일날 나왔는데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갖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미국 그 잘난 미국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 세계 사람들 이기적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일 먼저 못 들어오게 한 극명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이 CCTV 잘 돼 있고 컴퓨터 확인망 잘 돼 있고 우리 내 전화기 안에 전송 SNS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갖고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런데 이제 지나갔어. 그 제일 내가 놀란 건 광주 전라도 광주 어느 목욕탕에서 6명이 60명이 목욕을 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지나간 거예요. 놀라운 건 빨개 벗고 분명히 목욕했을 텐데 놀라운 건 그 60명을 다 찾아냈다는 거. 그래갖고 60명 다 찾아내갖고 확진자가 함께 목욕을 했으니까 가서 검사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가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심하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미국은 사람이 가서 이 코 자가검진 안 해요. 그 만나기 싫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택배로 보내요. 이걸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검진이 안 되면은 그냥 내보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닌데 미국에 갔는데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근데 한국도 못 들어가고 미국 안 돼.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콧구멍 후보갖고 해갖고 보내면 그래갖고 통과돼갖고 한국에 들어오고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한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코로나 걸렸거든요. 미국에서 걸렸어요. 아까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닌데 몬태나 주립대학에서 잠비아의 학생을 최고에서 학생을 골라서 선발하면 석박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 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비행기 안에 거의 몬태나가 백인만 살아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나만 마스크를 쓴 거야. 나만 마스크. 근데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 거기서 저는 걸렸어요. 걸렸는데 한 3일 목이 갈갈하고 그리고는 그냥 검사하니까 저기 뭐야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계시고 걸어야 돼. 걸어야지 면역력이 생겨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면역력이 생겨요. 그리고 청국장 가루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청국장 가루를 많이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납두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실러스 균이 이 위에서 위산에 다 녹는데 청국장 가루는 안 녹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 그럼 대장까지 내려가면은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 유익균 15%, 유해균 15%.
70%의 균은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그러니까 유해균이 들어가면은 85%의 장 안에 유해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저 뽀로지 나고 또 이 손톱 빠지고 무좀 걸리고 변비 설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익균 15% 청국장 가루 15%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요. 그걸 먹어갖고 85%의 유익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가루 이 책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이게 내가 책 팔러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이 책 안에 그 이걸 먹고 효염을 본 분들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내가 보람스러운 건 뭐가 보람스러우냐면은 30년 동안 설사를 해서 레지오를 기저귀 차고 레지오를 한대요. 그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내린대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를 뭐 6개월인가 먹었는데 싹 없어졌고 그래갖고 기저귀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읽어볼 때 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청국장 가루는 안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땅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지금 오늘도 김치 제가 김치도 하거든요. 예, 김치를 하는데 김치를 어제 이제 처음으로 보냈는데 받은 분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유기농 제품이에요. 완전 모든 게 유기농 제품이야. 그거 왜 이렇게 다냐고 설탕 넣느냐고 그러는데 우린 설탕 안 넣어요. 배즙을 넣어요. 배즙. 그래갖고 우리 OEM 해주는 회사가 신부님 이거 뭐가 남는 게 자기 이해가 안 된대. 뭘 남아야지 이 어려운 사업을 하지 왜 남기지도 않고 파느냐고 그때 제가 그 대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행복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그 뭐 반바지 입고 장화 신고 막 담배 피고 막 맨발로 막 하는 그런 김치 먹는다. 는 거하고 정말 농약 안 치고 최고급으로 해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거하고 뭐가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죠. 제가 행복하죠. 신부는 기쁨을 판 그래도 돈 안 생기지 않아요. 돈 엄청 생겨요. 우리는 지금 13년째 청국장 3만원이에요. 3만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계속 청국장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선 걷어요. 안 올린다 우리는. 우리는 안 올린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일하는 친구들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어제도 우렁이 농법으로 한 볕짐을 우리가 실로 봤는데 실시간을 했는데 그 댓글이 그래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렇게 져요. 그렇게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근데 초봉이 얼마냐?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농사 짓는 청국장 만드는데 초봉이 300만원이야. 연봉이 4천이 넘어요. 연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예민한 얘기지만은 나는 성당에서 일 축하시키고 봉사 축하라 하는데도 돈 한 푼 안 주는 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들 들이고 정성들 들여갖고 어떤 수익이 생기고 본당 안에 뭐가 창출이 됐으면 본당 신부가 선물을 주든지 뭘 주는 한이 있어도 뭘 줘야 될지 끝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거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잠비아의 신학교지라고 100억 기증 받았죠. 또 그 할머니가 또 다른 방법으로 100억을 또 더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100억 기증받아 본 적 있어요? 100억 기증받았지. 또 문경에 사막 달려나 대개 나한테 돈을 갖고 오는 나이가 81이에요. 내가 81살을 엄청 좋아해요. 여기 81살 한번 손 들어봐. 아, 사랑합니다. 81가 되면은 왜 나한테 돈을 들고 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떠날 때가 됐는데 뭔가 정리를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자식은 제대로 못 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황찬현 신부가 돈도 안 떼어먹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국민 심부름꾼이에요. 국민 심부름꾼. 그래갖고 돈 주면서 신부님 우물 파 이거 저 초등학교 저어달라고. 그게 아예 가서 초등학교 지어주고 또 우물 파고. 심부름꾼이야. 그만 시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그만 좀 갖고 와, 돈 좀. 그래도 계속 갖고 와요. 계속 돈을 갖고 와. 그래서 문경에 제 2생태 마을이라고, 거기는 300억이에 기부한 돈이. 300억을 기부를 해갖고 문경시장님이 저를 다 찾아왔어요. 문경시 생긴 일에 가장 큰 기부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죠. 잠비아에 갔더니 대통령한테 땅을 좀, 농업대학 지으려고 땅을 좀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성당 마당에서, 성당에서 묵상하다 성당 마당에서 진짜로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느님 근데 내일 대통령 만나는데 몇 평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 아, 3,000헥타르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만나고 I need to 3,000 헥타르 제가 영어로 이제 다 이제 브리핑도 영어로 하고 이제 그랬더니 대통령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땅이 왜 필요하냐고. 나 농업대학 줘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계산 찾아보니까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2배를 부른 거예요. 미친 거지 내가.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또 1,000만 평 받았죠. 그리고 샌버나디노라고 미국의 우리 최대제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이 피정집을 열심히 꾸몄어. 열심히 꾸몄는데 한국으로 발령이 났네. 우리 신부들은 발령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찾아본 거야. 이 좋은 6만 평이야 거기. 미국의 6만 평. 이걸 누가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잘 쓸 것 같대.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이거 맡아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갖고 내가 맡았어요. 맡아갖고 지금 싹 다 정리해갖고 이제 오픈했어요. 벌써. 벌써 오픈을 했어. 이번 4월인가 5월에 받았는데 지금 10월에 오픈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 머슴 중에 나 같은 머슴이 없어요. 예. 여기 우리 다볼교우들도 오늘 많이 왔겠지만, 그리고 요즘 내가 최고로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에다 땅을 2,000평을 사놨어요. 바로 바닷가 앞이야. 바로 바닷가 앞인데 거기는 이용료가 무료예요. 문경도 이용료가 무료예요. 샌버나디노도 이용료가 무료예요. 내년에 우리 생태마을 오픈할 건데 내년에 생태마을 1박 2일 2박 3일 와서 주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무료예요. 왜 무료?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 무료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거저받았어. 거저받았는데 거기 돈 받아갖고 한다라는 건 그는 하느님답지 않은, 그리스도답지 않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왜 무료로 하느라고 그러냐면은 나 열심히 해. 근데 늙었는데 돈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 어디 좀 가서 며칠 좀 쉬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집에 그냥 정말 저기 뒷방에 쥐 숨어 있듯이 그냥 숨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
20년, 30년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한 달 살아보긴 잠자리는 공짜로 대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본인이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사다가 조리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걸어보라고. 돈 없이도 좀 살아볼 수, 우리 가톨릭 교우들이 얼마나 성당에 돈을 많이 내요. 신축한다고 돈 내. 1차 원금 있어, 2차 원금 있어, 교무금 있어. 또 큰 성당의 교우들은 시골 성당에서 또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와. 꽃동네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까지는 계속 내기만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좀 교회가 좀 우리 교우들한테 값없이, 이건 이사의 연세 나와요. 값없이 꿀과 술을 사서 먹어라. 이 말이 나와요. 정말 값없이 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공간. 그 아프리카도 이제 여러분 한 세 달 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도 한 세 달 정도 가서 애들 몸도 씻겠대. 내가 정말 제주라고는 일도 없다. 근데 난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싶다. 애들 씻겨주면 돼. 샤워실에서 싹 다 해놓을 거니까. 그리고 애들 예쁘게 씻어갖고 예쁘게 입혀갖고 집에 보내면 돼. 얼마나 좋아. 그리고 빵 굽는 기술도 우리가 만들 거니까 빵 고갖고 그 씻으러 오는 애들 하나씩 주고. 씻기만 해도 95%의 아이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안 씻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1347년에 베네치아라는 도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팍팍 쓰러져서 죽기 시작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까매져갖고 죽어요. 그래서 그걸 흑사병이라고 해요. 흑사병이 죽는데 전 유럽의 반이 죽어요. 전 지구에는 3분의 1이 죽고 너무너무 무섭게 죽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인 거죠. 언제 끝나고 나냐면 1353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8년을 휩쓴 거예요. 8년을.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시작 2019년 12월 31일 날 코로나가 처음 발표됐으니까 사실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2000년, 2001년, 2002년. 우리 지금 3년 지금 코로나하고 싸웠죠. 우린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는 2만 6천 명. 그런데 미국은 죽은 숫자가 12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러니까 중국은 가둬놓고 죽이잖아. 가둬놓고 죽이잖아. 지금 뭐 상하이, 무한, 지금 가둬놓고, 그래갖고 막 탈출을 해요. 지금도. 굶어 죽는.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숫자가 많다. 가둬놓고 죽고. 일본은 집안에서 조금 죽길만 해요. 절대 데려다 치료 안 해요. 그리고 일본은 65세 이상이 3,500만 명이야. 대개 60세 이상서부터 죽지, 40대, 30대는 우리나라도 40대는 뭐 30명인가 40명밖에 안 죽었어요. 20대는 하나도 없어. 10대도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 0세에서부터 10세까지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이. 물론 이제 한 두 달 전 통계지만은 뭐 그 사이에 또 죽었을 수 있지. 아예 안 죽는다고 봐야 돼. 이 코로나는 하느님이 65세 이상이 하도 안 죽으니까 한번 속아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한번 속아내려고. 그런데 한국의 65세 이상은 안 죽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6억 3천만 명이. 우리나라는 2,550만 명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4천만 명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면역 체계가 지금 항체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근데 지금 나온 또 하나 나왔거든요. 자, 코로나가 36개의 돌기를 갖고 있대요. 돌기 알죠? 이 돌기가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새로운 변이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변이종이 오미크론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나왔어요. 일곱 번째 변이종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번 남았어요? 18번으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11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번까지 싸워야 돼.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손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예, 저는 뭐 아까 저기 앉아서 우리 교우들하고 서서 인사, 눈인사 좀 나눴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악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를 만지면은 울어. 아니 나를 만지면 웃어야지 왜 울어? 그 나를 만지고 우는데 끌어안고 울기 시작을 해 또. 뭐 한 분이야 뭐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천 명이 그러면은요 혼이 나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보면 알아. 응.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원래 제가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 김태희 씨 남동생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고 그 김태희 씨는 제가 혼인 주례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태희는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지만은 나는 마스크를 써도 교우들이 알아봐요.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만 이거 무슨 듣던 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랬더니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예인 오래 한 경험으로 신부님은 로드 매니저가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로드 매니저가 뭐냐면은 못 만지게 하는 사람들. 10명은 있어야지 신부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요. 그때 막 받으려고 그럴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건방져서도 아니고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늘 섭섭한 분이 있으면 그걸 털어버리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행복한. 저는 이제 신부 생활한 지 한 30년 돼요. 이제 한 12년만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끌어안고 울어도 좋고 우리 집에 하룻밤 자자고 그래도 좋고 그때 다 돼. 그때는 다 될 거야 아마. 그때는 다 될 거야. 그걸 희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놈 흑사병이 딱 왔는데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더니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당에서도 썩어 죽네? 신부들도 죽네? 주교들도 죽네? 교황님은 아예 바깥에 나오지를 않으네? 그러면서 그 7년 사이에 교회가 뭐 엄청나게 성스럽고 거룩한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미사도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 제대 있듯이 여러분들은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미사를 끝까지 지냈어요. 끝까지 개무시하는 거지. 예. 이렇게 마주보고 미사한 게 50년 채 안 돼요. 마주보고 여러분들 함께 마주하고 함께 50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했단 말이야. 금욕주의. 무슨 금욕주의를 했느냐면은 생리기간에는 같이 잠을 자면은 그 죄야. 그리고 너무 밤에 자주 자도 죄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자리를 하는 게 아예 평생 서로 동종으로 사는 게 부부지만은 그래서 동종부부 뭐 누갈까 얘기 그런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을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까맣게 걸린 지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이틀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한 8년 흑사병이 지나갔어요. 성당 가도 별거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냐. 주교도 죽고 신부들도 다 죽고 수녀들도 다 죽는데 하느님이 보호하면은 그때 1300년이니 뭐 알겠어요. 지금은 뭐 미국하고 독일에서 수도사들 많이 죽었는데 하느님이 믿긴 뭐가 있냐 저렇게 그런 사람 지금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교회화가 시작하기 시작한
교회를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로 바뀌어요.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돼요. 초상화를 보면은 백신, 난 내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받으세요. 네. 그 초상화를 보면은 그 전, 그러니까 패스트 이전에는 다 싸. 모자 다 쓰고. 그런 아주 거룩한 모습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패스트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 가슴 다 드러나. 그림을 그려도 다 여자 가슴. 그리고 드러내는데도 굉장히 육적으로 드러내요. 남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하고 이렇게 벽화들 보면은 저건 굉장히 거룩한 거지. 저런 그림들은, 저런 그림들. 저게 그 패스트 이전 그림들이에요. 근데 바깥에 지금 나가봐요. 바깥에 나가보면은 전부 다 벗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고 이 금욕주의에서 쾌락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느님만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성당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갖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벌써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많이 떠나죠. 많이 떠나면서 인간 중심으로 하면서 철학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신학을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해져.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탄생을 해요. 인간 중심주의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1789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은 필요 없다.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 평등,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탄생하면서 투표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유럽이. 그래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왕제도가 없어져요. 1850년서부터 90년 사이에. 그러면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 시발점은, 시작점은 흑사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 지구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게 흑사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코로나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더 갈 거예요. 그게 약하든 강하든. 어제는 코로나 하루 걸린, 세계에서 하루 걸린 확진자가 8만 9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잠깐 열어보니까 90만 명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50만 명이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90만 명이에요. 90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를 여러분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돌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저는 요즘 물을 하루에 요 500ml를 한 3개 정도 먹어요. 많이 걸으시고. 진짜 걷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죽걸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허리가 안 아픈 지가 30년이 넘어요. 허리 안 아픈 게. 왜 30년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 삐리삐리한데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느냐? 저는 누워있는 시간이 잠잘 때는 없어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앉아있지도 않고 항상 서서 있어요. 회의도 우리 생태마을은 회의 앉아서 안 해요. 서서 해요. 스탠딩 회의라고 서서 해요. 왜냐하면 앉으면 허리에 자꾸 부담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 내가 늙었나 강의할 때 전화가 와요. 신부님 앉아서 하실 건가요? 서서 하실 건가요? 그런 앉아서 하면 책상 준비했는데 나는 앉아서 강의해봤던 적이 우리 신부들한테 강의할 때 외에는 앉아서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 신부들이 이상해. 꼭 책상을 갖다 놓고 마이크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강의를 하라고 그래. 물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누워갖고 쇼파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허리가 아플 거다. 분명히. 근데 내가 텔레비전을 집에서 서서 본다. 그럼 허리는 안 아프다. 서서 본다. 허리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서 있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면역력 키워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2021년부터 20년, 21년, 22년 전 세계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늘에서 돈을 뿌린 거야. 미국이 무려 얼마를 돈을 뿌렸느냐면 5조 달러를 뿌렸어요. 5조 달러. 상상이 안 가죠? 5조 달러. 제가 미국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갔다 오는데 식당하는 집이에요. 식당하는 집인데 문을 닫았잖아요. 6개월, 9개월 닫았잖아요. 9개월 닫은 집인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날 매출액 곱하기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돈을 뿌린 거야. 우리나라도 많이는 안 뿌렸지만 그래도 엄청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엄청 뿌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일 안 해도 돈이 국가에서 나오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일 안 해도 돈 나오네 국가에서? 굳이 힘들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인난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큰형하고 놀기로 했는데 큰형이 못 나왔어. 왜 못 나왔냐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장이 일을 하는 거야. 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은 많지 일할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시간에 25달러를 줘도 올까 말까래요. 한 시간에 25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디 보자 14,000원, 28,000원, 35,000원. 한 시간에 35,000원. 8시간 만약에 노동을 했다면 얼마예요? 38, 24, 25만원 내지 26만원을 줘도 그릇닦으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인 거죠. 이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 있는 거죠. 정신이 피폐해 있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해? 고금리를 잡는 거예요. 고금리. 지금 막 7%, 8% 정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아니, 영끌이라고 영원을 모아갖고 부동산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은 3,300선에서 2,300선으로 떨어졌네. 환율은 1,2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라갔네.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본을 오늘 말씀, 내가 이제까지 성가정 성교회에서 와갖고 강의한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하고 내려갈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쭉 해왔나?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을 10으로 생각하고 20억짜리 멀쩡하던 아파트가 40억이 됐어. 이번에 다 그랬죠? 작년, 재작년에. 40억이 되니까 갑자기 20억이 생긴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주식도 2,300선에서 샀는데 3,300까지 올라갔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캐디 언니들한테 들은 얘긴데, 아니, 캐디가 아닌가? 하여튼 나를 엄청 좋아하는 캐디 언니야. 그 캐디 언니한테 들은 얘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싹 사라졌대요. 골프장이 예약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골프장 예약 꿈도 못 꾸죠.
뭐 회원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데 올해 네 번인가 몇 개 못 나갔어요. 예약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젊은 애들이 다 들어와서 골프를 친 거예요. 걔네들이. 걔네들 컴퓨터 잘 다루잖아요. 우리는 여러가지 하면 1분 지나면 예약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1분 안에 예약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프장에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네, 주식이 3,300에서 2,300으로 떨어져. 돈이 없는 거야. 40억짜리 아파트인데 20억으로 떨어져갖고 자기가 생 거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영혼을 파괴하면서 살아요? 그냥 사는 집은 그냥 사는 집이지. 그걸 투자로 바꿔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무슨 주식을 사갖고 돈이 뛰었다, 나 행복하다. 그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가상화폐라고. 가짜화폐야. 가짜화폐인데 왜 거기다가 5천만 원짜리를 집어넣고 그래. 그게 2009년에 나온 돈인데 그때 하버드 애들, 스탠퍼드 애들 그때 다 떼어먹고 다 걔네들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남은 거야? 어리삐리한 사람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한탕 노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을 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하루 밥 세끼 먹고 맛있게 먹고 살면 되지만. 나도 여기 지금 와갖고 하동관에 가갖고 아침 먹, 저 아침 겸 점심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 아, 밥 세끼 맛있게. 또 우리 김장김치 지금 받아본들 맛있죠? 예. 그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거든. 뭐 거기다가 우리 청국장 가루까지 먹으면은 이건 뭐. 아니, 청국장 가루 먹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돼. 이 책 내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 예,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야 돼.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제 3년 동안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박현민 신부님 상담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효과 본 거를 올린 글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 그래갖고 아까 노기순인가 자기 103페이지에 자기 얘기 나왔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흑사병이 민주주의를 탄생했듯이 코로나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됐느냐? 자, 나는 그래도 황신부님 다볼사이버 성당 거기 들어가고 구독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 찍어놔. 응.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잠깐 들어보세요. 나는 구독하고 있다. 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으로도 잠깐 좀 찍어.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감사합니다. 내려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28만 8,900명이에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29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9만 명. 29만 명 정도 되는데 단일 성당으로 29만 명 신자 거느린 성당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 다불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착해. 말을 너무 잘 들어. 이번에 작년에 5,000명 굶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목사님들이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나 굶어 죽는다. 애가 셋 있고 학비도 내야 되는데 교회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교인 못 모이게 하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우리 못 모이게 했잖아요. 우리 굶어 죽는다. 그래갖고 목사님 30분한테 쌀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5,000명한테 쌀을 보내줬어. 그것도 꼭. 그 5,000명, 그 5,000명한테 쌀을 보내줬는데 쌀을 받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 이주민들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분들. 나머지는 정부가 우리 정부가 다 알아서 쌀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굉장히 강조했죠. 다문화 이주민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돈이 4억 7천이야. 그런데 우리 다볼교우들이 다 냈어. 다 냈어. 우리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방글라데시 거기 본당 하나가 인도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국경을 폐쇄하니까 다 굶어 죽는데 본당 신부가 편지를 했어. 한국에서 공부한 방글라데시인인데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한테 도움이 요청이 왔어요. 300만 원 정도 도와달라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여기 지금 본당 하나가 굶어 죽는 데는데 좀 도와줍시다 그랬는데 7천만 원이 들어왔어. 다볼 교우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다볼 교우들이. 박수 칠 일은 굉장히 많아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콜롬비아.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열을 막 내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우리 김종용 신부라고 잠비아에서 나하고 함께 사목을 하는 신부인데 애들 물 들어오는 거. 근데 애들이 물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송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애들이 딱 물을 뜨잖아요. 집에 갈 때 춤을 추면서 가요. 보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춤을 추면서 가. 아 진짜 이쁘다 쟤네들. 막 웃고 춤추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다 웃고 춤추지. 맨날 막 물 흘리고 막 애들 아프고. 그건 5%도 안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 전부 다 구호단체에서 그것만 내보내서 그래요. 건강한 모습을 내보내면 더 기부 더 할 거예요. 와 우리가 내갖고 저 목욕을 하네 쟤네들이. 우리가 내갖고 쟤네들 교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저렇게 기쁘게 차네. 그럼 더 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잖아요. 난 한 번도 돈 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나 뭐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짓 때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한 50억 썼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남아있느냐면 60억이 남아있어요. 아, 왜 자꾸 돈을 보내?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돈을 보내니까 아, 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 국민 머슴이라니까, 국민 머슴. 야, 너 이거 가서 우물 하나 파라. 그럼 예, 그래갖고 가서 우물 하나 파고. 예, 국민 심부름꾼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교무금이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신축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신축금, 헌금, 교무금, 헌금, 사무장, 사무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있어. 나만. 또 나는 내가 이제까지 유튜브 수익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전반에 한 3분 정도 광고 봐주시고 중간에 한 1, 2분 광고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로 지난 3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냐? 50만 달러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또 따지면 그거 얼마야? 거의 한 7억 내지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7억 내지 7억 한 5천 되겠네. 7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내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왔어. 근데 난 그 1원도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신부가 다 어려운데 도와주는데 다 내놨어. 다 이제 없대. 또 하나도 없대. 내가 국장한테 아 뭐 어디 좀 도와줄 데가 있어갖고 그 유튜브 얼마 있어? 지금 다 써갖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말의 끝에 얘기지만 세상에 신부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젊었을 때는 아 좀 결혼도 좀 시키고 몸에서 열은 나는데 이걸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성물교에 뭐라 몹쓸 열기 없애달라고 성물교에 그게 나와요. 기도문에 몹쓸 열기 없애달라고. 아니 그게 본성인데 기도한다고 없어져 몹쓸 열기가.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 신부도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신부 결혼 문제에 대해서
40대 중반까지는 결혼시켜야 된다. 투표를 했어요. 45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45세 이상이 훨씬 많으니까 그게 부결됐어. 뭐 우리가 결정한다고 결혼하고 안 이제 그 신부들의 상태를 본다고 아마 그 주교회에서 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58인데 나보러 장가 가라고 그러면은 난 관둘 거야. 혼자가 얼마나 편안한데. 아 지금 마누라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신부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돈을 내기나 해? 돈도 안 내지. 한 번은 내가 이제 밥 먹고 비서하고 같이 밥 먹고 나갔어.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날 보더니 아저씨 돈 내고 나가야죠. 그러더라고. 그냥 다니는 게 버릇이 되니까 돈 내는 거 모르고 그냥 아저씨 돈 내고 나가셔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돈 낼 사람이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질 거고 부동산이 값이 떨어질 거고 주식값이 떨어질 거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구 멸망, 지금 환경 상태에서 지구 멸망은 얼마나 남았나? 1초 남았어요. 1초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멸망하고 있어요. 멸망. 근데 우리는 신부님 멸망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본을 보면은 20도 위도 20도에서 40도, 적도 0도죠? 20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늦게 환경 피해를 봐요. 적도하고 북극은 이미 무너졌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스페인이 어제 아침 10월 31일 1일 날 아침 기온이 31.5도야. 31.5도. 그리고 알래스카가 보통 여름에 5도 내지 6도를 넘지 않았는데 37도.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더하죠. 시베리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번에 47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북극하고 이 적도 쪽은 끝났어요. 투발루라는 나라는 7개의 섬인데 4개가 물에 벌써 잠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 느끼느냐? 해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을 지금부터 제가 댈게요. 보스턴, 뉴욕, 텍사스, LA, 도쿄, 서울, 평양, 상하이, 북경, 바그다드, 로마, 파리 다 20도에서 40도 선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피해를 모르는 거죠. 환경 피해를 모르니까 여기 요때 사람들이 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모든 환경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개구리 이론이 뭐냐면은 개구리는 끓는 물에 바로 집으면 뛰쳐나가요. 그런데 한 15도에서 16도 정도 아주 따뜻한 온도서부터 시작해갖고 개구리를 넣어놓으면은 3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4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50도 될 때도 가만히 있어. 적응을 하는 거야. 99도 될 때까지도 적응을 하는 거야. 그럼 꼭 끌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꼴이야. 왜? 저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 교복, 하복, 동복 입었잖아요. 성모승천 지나고 나면은 벌써 쌀쌀했거든요. 성모승천. 7월 10월부터 8월 10월까지 더웠어요. 근데 제가 막 신부가 되려고 그랬을 때 여름에 봄에 코스모스가 폈어. 난리가 났어. 봄에 가을에 펴야 되는 코스모스가 봄에 펴갖고 그게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6월 달에, 3월 달에 코스모스 피고 6월 15일에 30도가 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신부된 지 한 10년 돼가고 환경운동 시작할 때 5월 달에 30도가 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한 5년 전부터는 4월 10일 날부터 30도가 넘어요.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4, 5, 6, 7, 8, 9, 10, 7개월. 2030년이 되면은 20도 선상에서 40도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쿠, 지금도 아이쿠 했는데 뭐 탄소 중립하자고 하는데 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엘고라고 미국 부통령 부시하고 붙어갖고 떨어진 부통령이 있죠. 그 부통령이 이제 떨어지고 난 데 환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 아산화질소, 메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도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만 얘기합시다. 지난 6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 따뜻했을 때가 있고 빙하기, 간빙기를 일곱 번 지났어요. 그동안 싹 죽고 싹 살아나고 싹 죽고 싹 살아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300ppm을 넘지 않았어요. 300ppm을 ppm이라는 건 뭐냐면 파트 퍼 밀리언. 무슨 뜻이냐면 100만 개의 공기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300개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250개 있었어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400ppm, 400알갱이가 되면 지구는 막 끝난다고 기후학자들이 수도 없는 책에다 써놨어. 그런데 작년에 이산화탄소가 418ppm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다행히 우리는 38도 선상에서 살아갖고 그 위험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내지 8년만 지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아니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경에다가 건물을 질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끝났는데 뭐하러 건물을 줘? 카라반으로 가는 거지. 카라반으로 가요. 진짜로. 그 다음에 샌버나디노도 땅도 좋아요. 거기도 카라반으로 가요. 여주 실내리도 멋있는 호텔식으로 질려고 그랬는데 끝날 건데 뭐하러 호텔식으로 몇백억 들여서 저 카라반으로 다 가요. 제 이 결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대를 읽는 사람의 또 지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 가정성교에 와갖고 처음에 한 강의가 뭐냐면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강의했었어요. 아니 내가 시동생이 시집 와봤더니 7살, 8살이야. 코칠질이 어버 키웠어. 그러고 좋은 대학까지 보냈어. 내가 환갑이 됐어. 시동생이 나한테 유럽 여행권을 줄래나 민크코트를 줄래나 그래갖고 봉투를 하나 내고 갔는데 가슴이 떨렸어. 여행권이 들어있어. 딱 열어보니까 10만원 들어있는 거야. 화나요 안나요? 화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10만원? 이건 나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화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화가 나는 거지. 그 시동생도 일이 있겠지.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파트 사는 거 이자도 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겠지. 내 바람이 높으면은 화가 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진 게 자신 껴안기야. 자신 껴안기.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남편이 옷도 안 사주고 외식도 안 시켜주고 여행도 안 시켜주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이 없다고. 근데 자식은 더 속썩이네.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까지 없네. 나 갈비 하나 사준 적이 없네. 이 자식 새끼들이. 남편이 남이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해요.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애 많이 썼잖아. 창현아 너 애 많이 썼다. 내가 너 갈비 한번 사줄게. 가자. 그리고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내가 남이 나한테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 행복을 이웃한테 전가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대구에 그 한 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본당 신부가 성수학 박사학위를 땄대. 성수학 박사학위를 따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그 도서관에 올라가갖고 나 박사학위 땄다고 그러려는데 한 놈도 쳐다보는 놈이 없대. 왜냐면 걔네들도 빨리 논문 통과해야 되니까 누가 박사 딴 거 관심이나 있음? 없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축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끌어안아주면서 그랬대요. 베드로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박사학위에서 너 정말 기특하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만 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 네. 열심히 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속 터지는 일 없으면 여기 안 와 또. 열심한데 속이 터지는 거야. 열심한데 속이 터지는 거야. 뭔가 나도 좀 분출하고 싶어. 나도 뭐 찬양하고 싶어. 여기 찬양팀 있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한테 마리아야 너 정말 수고했다. 마리아 너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아이들도 잘 키우고 기특하다. 갈비 먹으러 가자. 갈비 먹으러 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 와서 한 강의 중에 하늘나라 여권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하늘나라 여권. 하늘나라 여권이 뭐냐면은 아니 미국을 가도 여권이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여권을 열었는데 도장이 하나도 없어. 빈 여권이야. 하늘나라 도장을 딱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비아 봉사활동도 가고 어려운 사람 밥도 좀 대접해주고 내가 시간 되면 밥 퍼주는 데 가고 봉사도 좀 하고 어려운 친척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좀 돈도 좀 주고 우리 직원들 제가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러죠. 내가 직원들 애들한테 가르쳐요. 니네들 월급 엄청나게 받는다. 니네들 내가 니네 대학 나왔는지 중학교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모른다. 근데 첫 달 월급 300 주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4천이다. 연봉 4천 받는 청국장 저기 뭐야 띄우고 청국장 가루하고 상추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상추 따갖고 어? 이렇게 버는 돈 니네들만 위해서 쓰지 말아라. 고모, 이모 어? 좀 나이 먹었지만 돈이 필요해. 늙으면 돈 필요해요. 늙으면 저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매달 200만원씩 용돈 드려요. 대한민국 우리 형이 그래. 대한민국에서 매달 지금 30년째 아들 그것도 아들 신부한테 200만원 용돈 받는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고. 내가 왜 200만원씩 용돈 드리냐면은 안 쓰세요 어머니 안 쓰세요. 근데 내 장롱 안에 돈이 500만원 1000만원 있는 거하고 한 푼도 없는 거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90이거든요 얼마나 200만원이 대단한지 아직도 허리가 안 구부러지고 꼿꼿해. 진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꼿꼿해.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그래서 좀 어머니들한테 용돈도 주고 내가 우리 30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 여권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돼. 여권에 내 도장이 몇 개 찍혀있나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오늘 가고 난 찍어놓은 게 별로 없네. 황시무님한테 잠비아 뭐 한다고 도와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공동체 뭐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장 받은 게 없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